이데일리 TV입니다. NC소프트, 한국항공우주, 서울반도체, 넷마블, K사인, LG유플러스, 삼성전기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코아시아, 두산퓨얼셀, 그리고 한화시스템, 한국조선해양, 이라이콤, CS윈드, 덕산하이메탈을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한화시스템, 네오이뮨텍, 두산중공업, 유니슨, 한미반도체, DSR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파라다이스, 유니셈, NC소프트, 한빛소프트, 그리고 현대건설, SL, LIG, 넥스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관심주 어떻게 포진됐을까요? 뭐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러네요. 네.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항공 우주 테마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됐었던 부분들 관련된 섹터가 일단 주목을 받고 있고 물론 예. 이제 오늘 약간 뭐 관련된 섹터 모두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서 지금 희비가 교차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뭐 시장에서 계속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다가 약간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주에 좀 소비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예. 그런 종목군들하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승전 한미 정상회담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장에서는. 근데 이 이슈가 꼭 시장에 좀 길게 끌고 가주면 좋을 텐데요. 이 모멘텀이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이슈 자체가 길게 갈 수 있는 모멘텀 별로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얘기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내일 당장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뭐 여기서 뭐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해서 뭐 합작 GM하고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포드죠. 그리고 뭐 GM하고 LG 화학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내일 당장 생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미사일 관련해서도 내일 당장 우리나라가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이슈는 좀 오늘 내일이면 이슈가 좀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세 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뭐 아무리 뭐 이슈가 짧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주목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LIG 넥스원을 좀 선정을 좀 해봤어요. 뭐 사실은 다른 종목군들이 저는 좀 더 관심이 좀 있는데 뭐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LIG 넥스원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 어쨌든 미사일 거리 제한이 폐지가 됐죠. 이 예. 자체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술이 없어서 미사일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발사 거리를 제한을 뒀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이 풀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상당히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어쨌든 이제 뭐 미사일이라서 꼭 우리가 공격용 군사용 미사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성이라든지 예. 우주 산업 이런 부분들의 가장 필수적인 게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 궤도에 놓여 있다. 우주 산업 자체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리 평화적인 걸 논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미사일 시험이라든지 군사적인 미사일 기지 구축을 가장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LIG 넥스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전체적인 뭐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 정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갭상승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은 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4만 원대 돌파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뭐 추격 매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4만 원 초반 정도의 매수가를 준다라면 한번 매수 타진해 볼만 하다 생각하고 있고 전 단기적으로 일단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추격 매수보다 약간 눌림목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네. 게 맞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이 이제 미사일 관련돼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원전 관련된 것 같아요. 예. 원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흐름은 원전을 좀 폐쇄하는 쪽으로, 원전을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 뭐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장 이것을 화력 발전이라든지 전통 발전을 줄이는 대신에 이것을 바로 못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재 역할로 원전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예. 옛날처럼 대규모 원전이 아니라 약간 소규모 단위의 원전, 이런 부분들로 약간 과학 기술이라든지 뭐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아예 뭐 미국이 기술력이 많으니까 원전 기술은 미국이 하고 또 수주를 발주 이런 부분들을 또 한국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당장 얼마나 협업 관계로 수주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논의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찌됐든 원전 관련해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뭐 한국 KPS라든지 한국 전력이라든지 뭐 여러 원전 관련된 BHI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지난 4월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두산중공업이 원전과 관련해서 타격이 가장 심했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룹의 존폐까지도 논의가 됐었던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에 워크아웃이라든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했고 다시 원전 관련해가지고 어떤 관심도가 좀 발생을 한다라면 충분히 두산중공업이 하나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러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두산중공업 좀 주목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약간 의미 있는, 물론 이제 이게 시장 자체가 아직은 뭐 아주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조정세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치고 나간다 말은 못하겠지만 예. 의미 있는 모습에 나왔다. 그러면 저는 한 18,000원대까지는 목표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뭐 한미정상회담 이슈도 있지만요. 또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또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 오름세 나타냅니다. 4%대 장 초반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네요. 14,550원 흐름이고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뭐 그 조정이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제한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선정을 좀 했는데 뭐 백신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뭐 큰 호재성 뉴스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생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것이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생산될지 여부는 좀 가을 이후나 돼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 이슈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또 지금 어찌됐든 백신이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저는 충분히 연말 정도 된다라면 코로나 이슈에서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해외 여행객이 많이 들어와야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카지노라는 것이 국내 내국인 아예 못하는 것이고 외국인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레저 수요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좀 파라다이스 충분히 지난 금요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게 직전 고점 때 언저리에서 조정이 나온 거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게 시장 자체가 뭐 크게 꺾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주들 특히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한 2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는 2만 원대까지 혹은 2만 2천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조금 더 모아가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글로벌 백신 협력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보급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여지는 남아 있으니까 소비주 관련해서 여행주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 선까지 보고 계시네요. 자, 대표님의 관심주 확인합니다. 네, 오늘 NC소프트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오늘도 보면 게임주들 여러 경제지에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좀
감소가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약간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꼭 게임 업체들만 지금 당한 상황은 아니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게임주들의 모멘텀인데 이번에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캐릭터성, 그러니까 자기 아기자기한 캐릭터 위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예.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 2의 리니지가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앱스토어라든지 플레이스토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1위를 달리고 있고 여성 유저들도 상당히 좋아할 만한 게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결국은 이제 작품이 좋게 나온다라면 실적은 당연히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리니지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든지 해외 판권은 계속해서 수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1분기 실적 악화가 오히려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한 80만 원 초반이 네. 약간의 이제 내릴만큼 내리지 않았냐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3월 달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도 80만 원을 지켰고 4월 달에도 80만 원 지켰다는 부분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0만 원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한 100만 원대까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전 80만 원 초반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시장만 좋게 움직인다라면 목표가 95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선 눌림목입니다. 1%대 하락 흐름인데요. 83만 9천 원. 1차적인 목표가 한 95만 원 선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NC소프트까지 들어봤는데 아까 앞서 3위 정상회담 종목들 보면 네. 관심 있는 분야는 다른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떤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뭐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관심 있는 쪽은 뭐 우주 산업 쪽을 좀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본다라면 상당히 지금 시장이 좀 혼조세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본다라면은 엔터주들 좀 주목하실 쪽을. 필요가 있다. 예. 오늘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 제가 여행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엔터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연을 못하니까 아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또 주요 소속 연예인들이 복귀를 해서 다시 이제 재개를 활동한다는 것 자체는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주주 중에서 눈에 안 띄면서 좀 많이 올라왔던 게 엔터주들인데 예.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테마가 최근 2주 동안, 3주 동안 소비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게 광고 관련된 서비스라고 예.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어쨌든 선 반영한다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미리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